놀랐어요. 요즘 원장님이 듣기로는 각 학교에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요새 한달 전과 비교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별로 안 하죠. 비디오 많이 보죠. 너네 반 그래? 너네는 안 그래?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너네 반은 너는 비디오 안 봐? 비디오 같은 거요? 노는 거 많지 않냐고 선생님이 수업 안 하고. 그렇진 않아요. 비디오 너는 시험 보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알았어요. 자, 보도록 하자. 삼국시대의 사람들 생활 모습 볼게요. 삼국시대요. 일단은 얘네 철기니까 그지?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겼죠. 귀족이 있고요, 노비도 있고요, 중간인 평민도 있어요. 신분에 따라 하는 일도 틀리고요, 입을 수 있는 옷도 틀리고요, 집의 크기도 틀리고요, 모양도 틀려요. 귀족은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많은 토지가 있고요, 많은 노비가 있어요. 비단 옷을 입겠죠, 그죠? 기와집도 있겠죠. 평민은 뭐를 내요? 항상 세금을 내요. 또 일하는 거, 궁궐 짓거나 성을 쌓는 일에 동원이 돼요. 이건 뭐예요? 되게 억울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치? 맞아요? 얘네는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일도 안 하는데 돈도 내고 일까지? 어마어마하게 억울하죠? 맞아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귀족의 소유물이에요. 당연히 세금도 안 나고 이런 거 하는데 동원도 안 됩니다. 귀족의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주인집에 열어가는 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자,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또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 뭐가 돼요? 노비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신라에서 고구려 먹었어.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 많이 살았겠지.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야? 노비가 되는 거야. 엄청 편해지겠지? 전쟁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을걸? 너가 귀족이어 봐.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내가 싸우냐? 그치? 난 시키기만 하지. 그치?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노비 다 누구 거야? 평민 거야? 아니야, 귀족 거야. 치면 내가 노비가 되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지? 완전 망하는 거죠. 자, 삼국과 가야 문화 볼게요.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은 뭐가 있어요? 고분이 있어요. 우리 삼국시대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거의. 고분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고분 속에서 유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벽화도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벽화를 보면 아, 이런 옷을 입었구나. 뭐 이걸 다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구려 고분 벽화가 남아 있네요. 무용총의 수렵도 또 무용도 이런 게 있네요. 를 통해서 고구려는 진취적인 기상, 강인한 모습, 다양한 뭐 이런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고구려 하면 뭘 써야 돼요? 이 말을 똑같이 써야 돼요. 진취적인 기상과 강인한 모습을 알수 있다. 귀 나왔나? 여기 있네. 이게 중에 무용총에 그려져 있는 수렵도예요. 어때요? 진취적이야? 강인하지? 그지? 이거 산을 표현한 건데, 이거는.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지? 산을 부쩍부쩍 돌면서, 진취적이고 강인해 보여요. 이게 뭐라고?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예요. 알았죠? 수렵도를 봤어요. 하나 더 있지? 무용도.
우리나라 걸 배우지 그러면 일본 놈들 걸 배우겠냐? 응? 무용하고 있죠? 아, 애들처럼 그러지 말자. 응? 벽화인데 벽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겠지. 애기처럼 왜 그래? 우리 5학년이잖아. 생각나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옷을 입었구나. 그지? 이건 높은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이런 거를 입었구나. 그죠? 다 알 수가 있죠. 말에다가는 어떤 거를 갖다 씌워서 말을 탔고, 이게 뭐 아주 높은 사람이구나. 이런 다 알 수가 있잖아. 어떤 형태의 신발을 신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뭐, 씨름하는 모습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게 가운데 이 사람이 있고 옆에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용총의 수렵도랑 무용도를 봤어요. 그지? 다양한 생활 풍속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진취적인 기상, 강인한 모습, 무용총. 그지? 그 다음에 무용도에서는 다양한 생활 풍속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쓸 줄 알아야 되겠네요. 알았죠?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니?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100% 나옵니다. 자, 백제는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화려하고 섬세한 솜씨가 돋보여요. 뭐라고? 중국과의 교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하다, 섬세하다. 이거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무령왕릉이 있네요. 무령왕릉 유물이에요. 우리 수학여행 가면 배우고요. 이거 자세히 보면요, 여기 벽돌을 갖다가 삭삭삭 쌌죠. 맞아? 이 무령왕릉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무 아니에요. 자, 유물이 108종, 2096점이 나왔어요. 지석. 비석같이 생긴 거겠죠? 그 다음에 진묘수 뭐 이런 게 있고요. 무덤을 지키는 거래요. 이거 국보 아님? 응? 어때요? 화려하고 섬세하죠? 화려하고 섬세하지? 봤어? 그지? 화려하고 섬세. 소리 내지 마세요. 언제 팔지? 화려하고 섬세해요? 안 섬세해요? 이거 사진 찍어놔야지. 미안. 뭐라고요? 이게 어디 있는 거라고? 무령왕릉 관계. 아이씨. 관계토. 관계토 대왕릉 비 있는 거기는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지금 공주에 있는 거예요. 공주. 공주 여자 중학교. 공주중학교 옆에. 신라 볼게요. 무덤에서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장신구, 화려한 장신구가 많이 발견되었다. 가야에는 아까 철이 유명했었죠. 가야는요, 그죠?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해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어요. 가야 철기만 썼어요. 가야 철.
가야에는 철이 유명했어요. 응? 철을, 철기를. 철토, 철강사, 철토, 모루. 철, 뭐, 위에다 올려놓고 대장 거 할 때 하는 거. 철도끼. 덩이새. 덩이새. 철망치. 철화살촉. 투겁창? 창인가 봐요. 구분칼. 제갈, 알지? 말을 한 대하는 거 제갈 불린다라고 하잖아요. 등자, 발걸이, 말에다 쓰는 거 봤어요. 발달된 철기 문화, 다양한 유물 봤죠? 봤어?